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힘들어요. 그냥 이거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나 죽겠어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용문준 음채기택입니다. 질병이 눈으로 오기도 하는데 인생으로도 좀 온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으로? 네,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는 인정하지 않았던 용궁주령인데 네네. 여러 제자를 거치다 보니까 인정이 되더라고, 인생으로는 것도.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신병이 몸으로 온다면, 아, 인생으로 온다면. 나 같은 경우는 몸이 심장이 안 좋아서 이 길을 온 사람은 맞거든. 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갔었던. 사망 선고까지요? 예, 왜냐면 심장이 저는 막 190까지 막 뛰는 이 희한한 심병이 왔기 때문에 어릴 때는 너무 잘 자랐었는데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쳤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인생으로 치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네. 몸으로 막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재산을 가만두질 않아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비방이 좀 필요할까요? 신병이 있을 때는. 심병에 비방이 어딨어요? 없어요. 아, 다른 비방이 진짜 심병이라고 하면은 있군요. 네. 다 맞아야 돼요. 뭐 신의 가문을 뭐 눌러준다? 난 그런 건 없다라고 봐. 잠시 잠깐은 눌러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연기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냥. 응? 그냥 올해 받을 거 잠깐 내년, 그러면 1년 동안 또 고통인 거예요. 비방은 없다라고 봐, 난 내가 봤을 때는. 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신병을 몸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외할머니도 무당이셨고, 그리고 증조할머니 언니도 무당이셨고. 근데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났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셨죠. 교회를. 나는 그래서 그냥 절실한 교회만 믿었고, 그게 싫어서 나중에는 천주교까지 갔고. 일단은 자기가 신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네. 일단은 꿈을 많이 꾼다. 꿈을 많이 근데 꾼다. 이상한 꿈들을 꾸는 거예요. 막 꿈을 꾸거나, 예. 그리고 하던 것들이 막안 되고, 안 되기 시작하고, 거의 밑바닥으로 막 치기 시작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힘들어요, 그냥 이거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나 죽겠어예요. 재물치고 인간, 우리 인딸이라고 그러죠. 인딸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죠. 예, 신을 안 받으면 주변을 다 정리해버려, 신들이. 만약에 인생으로 쳐서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신병이라고 하면은 와야겠죠. 근데 누가 그래? 왜 하필이면 나냐고. 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어떻게 선택받은 건데. 선택받은 거.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서 신부님도 사목하시는 분이고, 교회 가서 목사님도 사목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토속 신앙이에요. 우리도 사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고, 사람들이 종교가 아닌 걸로 알아요, 토속신앙.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 무당들 전부 다 저기 불법으로다가 다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야지. 이거 인간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이 된다면은 좀 마음이나 인생으로 몸으로도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서서히 풀리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신애기들이 이 길을 오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100일 동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보였던 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꿈도 안 꿔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죠? 손님을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 아, 그들도 잠깐 쉬어야지, 신명님들도. 그 쉬는 기간, 우리 애기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내림만 받으면 뭐 보이는 거 마냥. 그래서 뭐가 안 보이면 신내림 잘못 받았다고. 신병을 알고 갓신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뭐 선생님께서 힘이 될수 있는 말씀, 당부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제 경우를 보자고 하면은 네. 나는 이길안 오려고 3년 동안 고집해왔거든요. 이건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얘기지만은 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이것만 넘기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신이 분명 흔적을 줍니다. 그 흔적을 줘서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럼 거부하지 마시고 이 길 오시고요. 그리고 또 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함이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터진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게을르고, 본인이 신명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신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자가 못 알아먹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손님이 앞에 와서 껌이 보이면 껌이라고 말씀하시고, 술이 보이면 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애기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애동제자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향물에 정갈하게 부정 안타기 해서 신당 기도를 시작하던 뭐를 시작하던 자기와의 전쟁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1000번 기도하면 한 번 보여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애동제자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